네, 4월 16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나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검색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또는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수요일은 저녁 방송이 있을 거예요. 오후 10시에 제가 또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의 업로드는 제가 갔다 오자마자 그날 당일날 12시 전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0일은 강연회도 있습니다. 동부증권 인천지점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고, 문의 전화는 032-508-92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지정석이 아니고 그냥 오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장에서 진행하는 강연회, 그 동부증권 인천지점 굴포천역 8번 출구 나오셔서 메디캐스 빌딩 2층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오후 1시에 뵙는 걸로 진행하겠고요. 문의 전화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부증권 초청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뭐 이런 소규모 강연회로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제 크게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은 지정 강연회다 보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 현재 중국 증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제 1.94% 정도 올랐고요. 니케이가 0.2% 상승했고, 그리고 환율이 1135원 75전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다시 한번 원화 약세 기조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들, 그쪽에 대한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럴 때, 뭐, 내수주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역방향을 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의 기류를 알아야 돼요. 흐름 자체를 알아야지만 거기 안에서, 종목군들이 이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야지만 그 밑에 이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모습을 그냥 제외를 하고 내 종목만 잘 가면 되지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목별로 내 종목만 잘갈 때가 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베네핏이 더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0.2% 소폭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중국 증시가 지금 2% 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오후장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코스피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좀더 올라왔고 코스닥이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1% 가까이 빠졌죠. 그런데 장 후반 들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글로벌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국 증시가 빠진다면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해서 중국 증시가 좋아지는지 여부에 대한 눈치를 파악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방향이 다시 한번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오후장 내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코스닥이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어차피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중국 증시가 더욱더 많이 올라서 마감이 된다면 내일 국내 증시에도 또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모처럼 많이 좋은 불을 켜고 있습니다. 빨간 불을 다 켜고 있는데 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악재라고 하는 이 악재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사실 크게 금리에 대한 악재가 있었고 작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뭐랄까요, 일관적으로 금리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는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인상을 할까 말까요, 사실. 한 번도 안 할 확률도 저는 높다고 봐요. 금리에 대한 불안감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인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곧 시진핑과 그리고 트럼프의 정상회담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5월 달에 일본을 방한한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맞춰가지고 아마 시진핑과도 정상회담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없다. 지금 악재는 없고. 다만 호재도 없다는 거죠. 뭔가가 터지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연기가 됐죠. 10월달까지 연기가 되면서 그에 대한 폭탄도 10월달까지 연기가 된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이제 유럽에 대해서 돌아오는 PF 대출에 대해서 과연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갚을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인가,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암각겠죠.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틴 계열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외국인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또 샀죠. 지금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포인트를.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올라올 때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보겠습니다. 1월달부터 어때요? 이때도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바닥에서.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샀죠. 근데 연기금보다 누가 더 많이 사요?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삽니다. 2월달까지도 삽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월달부터 팔았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 누가 올렸던 거예요? 바로 외국인이 올렸던 거죠. 그 외국인이 최근에 여기 올릴 때도 똑같이 외국인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연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기금은 지금 사고 팔고로 반복하고 있어요. 포지션이 안 잡혀있다. 시장에 대한 주포는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은 어디에 삽니까? 대형주를 사고요. 그러면 기관은 어디를 사냐? 기관은 중소형주를 사요.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상 기관은 매도를 쳤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토시는 오늘 또 매도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개별주라고 해서 예전에는 개별주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종목이 쫙쫙쫙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개별주라고 해서 이런 기관 투자자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의 수급에 의한 종목이 개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형주 장세다 했잖아요. 그리고 대형주들에 대한 장세다. 시장도 지금은 극과 극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 나타나고 있어요. 대형주와 소형주가 움직이되 대신 중소형 중간에 있는 중형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형주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소형주 마찬가지로 세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했는데 어디가 올랐을까요? 지금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여전히 좋게 봐야 된다, 나쁘게 봐야 된다. 좋게 봐야 된다. 지금 지수는 좋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요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223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저항 구간에 대한 매물을 지금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소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이 자체가 떨어져요.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왜 삽니까? 결국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좀 더 지수에 대한 방어적인 형태를 띄워주는 앞에 물량에 대해서 손을 바꿔주는 형태거든요. 이 말은 지금 외국인들의 포인트는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위에 이 자리를 지금 제가 볼때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지금 24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안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물론 없어야겠죠. 그런 부분 자체도 고려를 해서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할게요. 이게 항상 요즘 목에 조금은 이게 봄철에 제 환절기에는 항상 목에 이렇게 좀 걸려요. 알레르기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걸 요 3번 5번 했고 4번 잠깐 볼게요. 남북 정상회담 일정 곧 발표, 경협주 바닥 나왔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재가 노출이 될때 파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아난티나 한창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는 거 보세요. 또다시 무섭게 반등 나와요. 아난티 볼까요? 또 무섭게 반등 나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결국 여기에서 악재, 말 그대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는 갔다가 왔는 상황에서 재료가 노출됐다고 보고 언론에서는 아무런 것들이 가지고 온게 없다라고 평가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다시 또 다른 기대감 자체를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또다시 5월달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등, 뭐 6월달에는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또다시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또다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줘야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줘야지만 시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간에는 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져야지만 증시가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베팅이 가능한 거예요. 외국인들 지금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발발한다면 외국인들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은 예상되는 루트대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다시. 자, 그러면 지금 지수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지수가 고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빠졌는데 빠질 때세 가지. 금리, 그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그세 번째 뭐였어요? 바로 북한 리스크였죠.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하나 해결이 되면서 증시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국내 증시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협주는 지금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강한 드라이브가 조금씩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경협주 안에서도 지금 당장 뭐 개성공단을 열어주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미국에서 비자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금강산 관광 또는 식량 지원 이런 업체들은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량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본 관련주 그러면 대한제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탄탑 이게 영남제분이죠. 영남제분 관련 그리고 또뭐 사조동화원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만들어요. 식량 지원 관련주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산물 일본 수산물을 금지가 되었다 라는 부분으로 언급해드리면서 사조 시푸드, 그죠? CJ 시푸드 기억나시죠?
요런 오늘 상한가까지 갔죠. 결국 뭐 물론 오늘 상한가가 그걸로 간 건 아니고 물류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갖지만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보시더라도 시장에 대한 이슈 자체를 먼저 조금은 돌아가는 분위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경협자 안에서도 건강상 관광이라든지 또는 식량 지원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최대한 그래도 있는 종목군들이 그쪽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이제 2번 시총 상위주 제약바이오 오늘 일냈다라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진짜 모처럼 만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상승 종목수가 그래도 적어요. 그죠? 코스피는 340개, 하락은 470개, 코스닥은 380개, 하락은 800개가 넘었어요. 근데도 시장 자체가 어땠습니까? 올라왔다는 거죠.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부 들어왔어요. 이것을 뭘 의미하냐? 첫 번째 지수. 지수는 긍정적이다. 두 번째는 순환매 차원이다라는 거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신라 이런 종목군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최근에 어땠습니까? 주가가 상당히 빠졌습니다. 오늘 반등 나왔다는 거죠. 시장은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서 순환매가 상당 부분 돌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드라마 제작사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 오늘 사마네트웍스. 자, 사마네트웍스 기억나시죠? 제가 3월달에 우리가 여기 3월달 여기서 언급을 해서 또 추천도 했던 그 종목군이 지금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찍고 약 50% 이상 올랐어요. 지금 요 가격대가 우리가 이제 1750원, 이제 1800원대, 1780원 계산해보자. 이런 거는 2630원 끝났으니까 47% 고가 권역으로 계산해보면 53%예요. 53% 먹었겠나? 47%, 40% 정도 올랐다. 그래 보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마네트웍스나 오늘 보시면요. 또 기억을 해. 스튜디오 드래곤. 그쵸? 조금 이제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또, 제 콘텐츠리. 어제 언급했죠? 다시 또 바뀌죠? 그리고 뭐 IHQ. 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결국에는 드라마 제작업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제작업체들이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광고비라든지 아니 수익금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SBS 이런 종목군들도 어느 순간에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광고비에 대한, 중간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주에 대한 종목군들이 뭐 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한국에 대한 뭐랄까요? 그런 컨텐츠가 상당히 조금 부각받을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있다. 엔터주는 문제가 아직까지 있죠. 엔터주에 대한 접근은 힘들지만 우리가 드라마 제작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중파 광고업체 공중파라든지 또는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가격이 올랐죠. 물론 이게 CJ E&M 관련해서 인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CJ E&M도 그렇다고 주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소폭이는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는 분위기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내일장 관심주도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관심주. 자, 일단은 중앙백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일어났다, 뭐 아니다, 뭐 그런 갑론을박을 있던데
일단은 뭐 그런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격이 딱 벌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밑에 우리가 어차피 이런 거는 단기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절매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절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거는 캔들이라는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월요일에 이제 뽑아낸 자리가 이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래라는 거 붙었어요. 그 앞에 매물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거 종목권 같은 경우에는 자 손절을 할 때도 이런 자리를 손절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1,700원 자리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장중에 빠졌을 때 추천을 했었는데 그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 버리면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을 바뀌어버립니다.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 샀는데 종목 이렇게 빠졌다. 그냥 리스크 관리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손절로. 제가 앞에서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손절매는 필수다 했죠. 대신 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손절을 최소화하라. 요거를 먼저 지켜야 돼요. 그럼 요게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가더라도 목표가 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 한번 먹고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로 대응하시는 분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단기에 대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우리가 꼭 이런 손절매에 대한 기준선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구간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잡아서. 그거를 좀더 강조를 해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이제 갑이야. 갑이야. 여기 빅데이터 관련주기도 한데, 이게 고가 권역을 돌파를 해서 넘어갈 거라 보는데, 여기 옆으로 조금 행보를 좀 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것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은 찍으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만은 찍으려고. 그래서 이 기업은 좀 눈여겨보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기, 삼지전자 같이 볼게요. 삼지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5G 관련주죠. 이건 안테나 관련주인데 5G 관련주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가 권역입니다. 이 기업의 실적도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요거는 이제 LG유 플러스하고 KT와 관련 있는 기업인데 지금 앞에서 있는 이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 5G 관련주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높게 가능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뭐 지금 자리가 뭐랄까 한편으로는 상당한 고가 권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돌파해서 올라가는 자리를 볼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는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였다고 봐요. 사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 1분기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곧 출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빼놓고 삼성전기를 얘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삼성전기도 똑같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가 권역을 어떻게 해서든 밀어서 한번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대신에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면 그 위에가 상당 부분 열려버립니다. 상방이. 그 부분을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 앞에 있던 이런 자리들 자체를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소화를 어느 정도는 했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뭐요 정도 요런 파동 자체는 나타날지언정 여기서 확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방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그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이 정도 빠지면 팔면 되지 뭐. 그렇게 좀 보시면서 삼성전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공지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강연회가 있습니다. 동부증권 인천지점. 인천지점 초청 강연회고요. 문의 전화는 032508-62, 92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굴포천역 8번 출구 메디캐슬 빌딩 2층입니다. 자, 구독하기 많이들 하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